가수 선혜는 1989년 8월 12일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입니다. 키는 162cm에 체중은 45kg의 슬림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혈액형은 A형입니다. 선혜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강원도 속초에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로 인해 서울로 올라와 반지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살았는데 이 때문에 선혜는 스스로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질투나고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 시절 가끔 아버지와 크게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혜의 아버지는 결국 2010년 6월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없이 홀로 자라 사춘기 시절 방치되어 자랐던 그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네요. 선혜는 2001년 SBS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 99%에서 선발되어 그 뒤 약 6년간의 연습 기간을 거치며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합니다. 영재 육성 프로젝트에 선발된 뒤 JYP에서 상당히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박진영은 나머지 멤버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선혜를 믿고 원더걸스를 만들었다고 밝혔을 정도로 선혜를 신뢰했습니다. 사실상 원더걸스라는 그룹을 설명할 때 선혜를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힘들 정도로 원더걸스에서 선혜의 영향력은 리더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혜는 원더걸스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노래, 춤, 비주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실력과 함께 인성 또한 훌륭했고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준 행보도 많았습니다. 웬만한 보컬들과 비교해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보컬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고 소녀시대의 태연과 많이 비교되었습니다. 텔미와 그 후속곡인 이바보 활동을 거치면 에티머리 스타일과 예쁜 외모, 뛰어난 노래 및 춤 실력 등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또한 미니앨범이 나오면서 새 앨범 자켓의 헤어스타일을 확 바꾼 쇼컷 스타일로 등장하면서 수많은 팬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선혜는 2011년 SBS 강심장에 출연하여 자신이 현재 연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선혜의 남편 제임스 박은 5살 연상의 해외교포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특히 2010년 IT 지진 현장 봉사활동 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강심장에서 열애에 대해 상의를 하지 않고 말하는 바람에 이를 알게 된 박진영이 많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선혜는 열애 공개 후 남편 제임스 박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하필 이때가 원더걸스의 전성기여서 리더로서 책임감이 없다는 등 대중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 박진영은 쿨하게 결혼을 허락해줬고 결혼 후 선혜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가정과 육아생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선혜는 2021년 TVN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컴백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곁을 잠시 떠났던 여자 아이돌 스타들이 출산과 육아에서 벗어나 다시 완성형 아이돌로 돌아오는 프로젝트입니다. 선혜는 이를 출연해서 보컬과 댄스 부문 평가에서 출연자 중 유일하게 모두 상을 획득하며 극찬과 환호를 받습니다. 특히 보컬 무대에서 윤하의 기다리다를 부르며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려왔던 팬들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냈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여전히 자신이 빛나는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오랜 시간 선혜의 무대를 그리워하던 출연진과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선혜의 복귀를 반겼습니다. 이제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 10년 만에 다시 컴백해 아이돌로 새롭게 도전하는 선혜의 아름다운 앞날을 응원합니다.